때가 때인 만큼 네. 그건 뭐 내년에도 시간이 많으니까 네네. 내년에 대한 우리 김상무님의 이 뷰를 좀 들어보죠. 왜냐하면 되게 흥미롭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그 왜 교보 그 광화문에서 네. 김한진 목사님 아.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김일구 상무님 있고 제가 이제 가운데서 사회 보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 교환하는데 야, 나 두 시간 동안 그런 토론은 처음 해봤네. 아니 뭐 너무 부드럽게 젠틀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와, 이 창과 칼이 막 팡팡 부닥치는데 어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연초에도 그런 아예 그냥 서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한번 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 서로 이렇게 웃는 네. 얼굴로 그러니까 매기시는구나. 아니, 웃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너무 훌륭한 분이죠 하면서 하는데 와 너무 훌륭한데 아무것도 모르시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내년에 대한 우리 상무님의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내년에 대해서 그 가장 불확실한 거는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학에서는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네.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쪽도 어떻게 하는가 네. 결정되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 펀더멘탈이라는 게 이런 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불확실한데 이건 뭐 좀 제껴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 네. 같아요. OECD 경기성장률을 보든 어떤 경제 지표를 보든 네. 뭐 지금 뭐 확실하게 경제가 돌아섰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뭐 시장의 반응 자체가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걸 시장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선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경제 지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장의 심리보다 조금 후행을 하죠. 네. 그래서 근데 OECD 경기 성장률수가 상대 좀 광범한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돌아서고 있고 지난 9월 달에 바닥 잡은 것 같아요. 뭐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거는 아마 올해 12월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네. 12월 달 조사하는 게 1월 초에 나올 건데 1월 초부터 아마 계산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리에 요즘 많이 의존하는 PMI라고 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이제 10월부터 돌아서고 있고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게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ISM도 마찬가지로 네. 구매 관리자 지수긴 해요. 근데 방식이 좀 달라서 뭐 PMI라고 나오는 거는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되게 돼 있고 네. ISM 데이터, NAPM 뭐 이렇게 부르는 요거는 심리라기보다는 진짜 이제 그 생산이 그만큼 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거에 좀 많이 네. 주목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그 이전에 심리 지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고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주식 시장에서는 네. 경기 민감주가 경기 방어주보다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는 안 팔리는데 자동차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게 실제로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경제가 좋아지면 경기 사이클이 개선되면 매출이 확 증가할 거라고 보는 그런 건데 치약 치솔리는 거는 경기 좋아진다고 매출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하고 민감주 사이에 경기 방어주보다 민감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차이가 경기가 침체로 간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잖아요.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더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이게 어쨌든 이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집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는 그런 신호로 나타나고 커머더티 시장에서도 지표가 있어요. 구리인데 그 빅히트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빅히트 뒷부분에 보면 커머더티 투자에서 제가 금구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네. 구리를 왜 주목해야 되느냐. 경기 순환과 관련해서 왜 구리 가격에 주목해야 되느냐. 특히 금하고 구리하고 가격 비율을 왜 따져봐야 되느냐. 이거 네. 이거 모르고 매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투자하실 때 매크로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방어주 그다음에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 그다음에 커머터 시장에서 금과 구리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이머징 통화 이 네 가지를 이제 경기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뭐 외환시장이 지금 나타나는 거는 달러와에 비해서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뭐 쭉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 그렇죠. 나빠진다고 막 무너지는 나라 아니죠. 아니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구리 얘기 좀 풀어놓고 좀 가시라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도대체
경기랑 뭔 상관이냐. 요거 잠깐만 좀 짚고 좀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빅히트에 나와. 그 상세하게 설명해라. 상세는 아니. 아까 그랬잖아. 네, 빅히트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빅히트 막 네. 표시 맛은 보여주셔야지. 네. 뭐 전기선에 많이 들어가서 이게 좋아하시는 건지. 그 입구리는 이제 뭐 전기선뿐만 아니라 사실 네. 건축 자재의 가장 고급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녹물이 나오가는 게 구리를 안 써서 그런 거거든요. 구리를 쓰면 이런 문제가 구리는 굉장히 오래가고 이게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청동기 시대 이런 것부터 네. 청동이든 아니면 황동이든 뭐 어쨌든 구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좀 성질이 물러가지고 이거를 뭐 좀 이걸 섞고 저걸 섞고 한 거 그런 것들 썼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오래가요. 굉장히 오래가고 굉장히 순수하고 열전도율이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산업재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경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네. 금하고 구리하고는 구리는 물론 금은 공급량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공급이 증가를 잘 안 합니다. 그에 반해서 구리는 공급이 좀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런데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급량이 예를 들면 일정해야 예를 들어 소비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튀니까 이걸 통해서 아 오르는구나 이걸 이제 경기가 좋아지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데 구리 예를 들어 생산이 막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져도 별로 가격이 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맞아요?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게 공급이 있기 때문에 네. 변수가 좀 있어요. 변수가 네. 좀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급을 더 늘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공급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거나 기존 플레이어가 뭐 야, 여기서 팔아먹자라고 덤벼들 만큼 불안정한 경쟁 시장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근데 아무래도 공급량이 네. 금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은 뭐 이게 공급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귀금속 반열인데 구리도 이게 보관성도 뛰어나고 귀금속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가격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려는 이런 용도가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간다 그러면 이게 구리는 아무래도 수요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금은 이제 공급이 거의 없고 구리는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있을 테니까 이게 가격이 수급 요인으로 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고 그런데 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과 구리 사이 가격 비율이 변하겠죠. 그런데 네.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걸 생각하면 금은 경기 좋아진다고 금 수요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금이. 금은. 그런데 네. 구리는 공급이 조금 변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경기에 따라서 수요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두 가지는 사실 뭐 둘 다 귀금속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리도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관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네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닥터 코퍼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리 박사님이 전망을 하시기를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게 닥터 코퍼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구리 가격은 경기에 커머더티에서는 경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철광석 이거는 물론 철광석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 이런 거하고 연동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상당히 플렉서블해요. 이 때문에 수요가 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급이 어디서 갑자기 확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브라질에서 홍수가 났다더라. 그래서 공급이 갑자기 확 줄어들 수도 있고 올해 초에 공급 이슈 때문에 가격이 좀 꽤 올라간 것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철광석은 이런 경기 선행지표로서의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네.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경기 방어, 경기 민감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치약 칫솔이냐 자동차냐 이 게임이고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는 장기금리죠. 네. 근데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은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전까지는 금리 잘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단기금리는. 경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과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사이의 차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와는 경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머징 커런시는 이머징 통화는 경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경기 예민한 것과 경기에 둔감한 것 사이에 가격의 변화의 차이를 놓고 아,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네 개 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히 강력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기대 아니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강력해요. 네 개 시장에 동시에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마트머니나 이게 좀 뭘 좀 아는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인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그냥 뭐 돈 벌려고 단타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달 뭐 지금 벌써 이게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세 달째인데 세 달 동안 데이트레이더가 가격을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머니가 확실히 아직까지 경제 데이터로는 안 나왔지만 뭐 가령 이제 기업이 내가 보니까 좀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데이터로 아직 안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 거래하는 사람 저 데이터를 보고 거래하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네 개의 시장에서 시장은 네 개밖에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융시장은. 여기서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기 지표로 아직 나타나지는 않지만 경기가 터닝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위 지점이 우리 김한진 박사님하고 진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김한진 박사님은 야 무슨 소리냐. 미국 경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 저 지금까지 그나마 세계 경기를 견인했던 미국 경기가 피크아웃한 건 명확한 건데 일시적으로 뭐 PMI라든지 심리지표 좀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뭐 그걸 어떻게 경기 회복이라고 보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내년 시황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사실 일반적으로 그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접근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그 제가 이제 김한진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주로 소득 접근법을 써요. 손익계산서 접근법을 중시합니다. 근데 김한진 박사님은 이제 이렇게 많은 부채에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게 스톡 그러니까 총량적인 어떤 변수로 그러니까 재무제표로 따지게 되면 대차대표 재무상태표를 갖고 이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소득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플로우 변수죠. 유량 변수를 가지고 하는 게 맞고 GDP도 이제 유량 변수죠. 근데 우리가 뭐 집값이 얼마다 이런 거는 사실상 그 총량 저량의 변수거든요. 스톡 변수.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부채가 얼마나 들어가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부채 있고 자산이 있으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갚아야 되는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표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거는 소득 접근법으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이게 저기 재무 상태표, 어떤 자산 부채 이런 총량 변수, 저량 변수를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한진 박사님이 이제 그런 변수를 가지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시고 저는 이게 흘러다니는 그냥 플로우 변수, GDP나 뭐 이런 걸로 보게 되면 금융시장에 뭐 이런저런 가격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뭐 큰 이거는 크게 보면 경제가 돌아선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경기 좀 돌아선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 말씀인 듯한데 그러면 미국 시장이 오늘도 사상 최고가 나스닥이 9,000포인트 넘어갔어요. 과연 미국 시장의 랠리가 계속될 거냐. 한국 시장에 대해 설명하면 그것도 갈리긴 해요. 아야 한국 주식 더 빠질 때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 찬성하는 분도 있고 아, 왜 없어. 한국 시장에 무슨 모멘텀이 있어. 미국 시장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일종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어떻게 관념을 가냐 개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어느 나라 시장이든 관건은 기업 이익이겠죠. 기업 이익인데 사실 그동안 미국이 그나마 기업 이익이 뭐 올해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아주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마이너스는 굉장히 커요. 한국 거의 뭐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나오고 있고 중국도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가가 더 강한 건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보고 있고 근데 내년에 가게 되면 내년에 저는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 그러니까 경기 돌아섰다고 해가지고 계속 갈 경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재선 문제가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글로벌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의 재선은 상당히 위험하다.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재선 되는 게 위험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재선 대통령은 경제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뭐 놀라고 들면 놀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뭐 가령 이제 민주당 대통령 같으면 재선되면 오바마처럼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이제 복지 혜택 늘리는 데 중점을 두죠. 이 때문에 세상이 민주당 대통령 재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걱정 안 해요. 할 게 뭐 대충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경제 문제는 안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 보장해 준다든지. 네. 근데 공화당 대통령들은 이게 조금 재선됐다 그러면 이게 얘들이 뭐랄까 이게 고민인 거죠. 아. 국수주의, 애국주의 뭐 이런 거 고양하고. 예, 전쟁 이런 거. 그동안 손 보려고 했던 죄를 제가 손 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손보기에는 힘이 약한 거죠. 야당의 반대도 크고. 그런데 재선되고 나면 국민이 두 번이나 신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이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를 못해요. 재선된 대통령이 뭐 한다고 저거 손보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중국이 쉽게 그렇게 항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트럼프는 재선되고 나면 역사책에 뭐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재선되고 나면 역사책에 기록되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히. 그런데 이제 민주당 대통령은 뭐 복지 혜택을 늘려서 자기가 역사책에 남고 싶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아무래도 중국을 내가 꺾겠다. 패권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다. 레이건처럼 소련 연방을 해체시키는 그런 이제 패권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레이건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사실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9월 달에 저점을 기록하고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터닝을 하는데 이거 한 2, 3년짜리 간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확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그러니까 좀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처음에 지금 뭐 반도체나 IT 하드웨어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조선, 해운, 기계 뭐 이런 모든 산업이 다 돌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섹터 구분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GICS라고 그래가지고 11개 정도 섹터 그 S&P가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MSCI도 그걸 쓰고 있죠. 그 구분을 보면 섹터 구분이 에너지, 소재, 산업재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와 같은 임의 경기 소비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이렇게 보면 이제 경기에 가장 예민하고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에너지 소재 쪽이 있죠. 지금 이쪽 가격이 올라가고 네.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저기 뭐냐 산업재 이게 네. 기계 조선 해운과 같은 물량 증가를 수반하는 것들 물량 증가를 수반해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이쪽 섹터들인데 일반적으로 경기는 에너지 소재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소비재 이쪽으로 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기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순서긴 한데 여기서 IT가 요 앞으로 들어와 버렸고요. 지금 IT가 제일 앞에 들어와 있고 IT 하드웨어가 이 경기 소비재 이 산업재까지 돌 수 있겠는가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에 기업들이 물량을 그렇게 증가시키겠는가.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 자기들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시작이 될 건데 지금 판을 확 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팽창시키는 정책이 아니고 안정시키는 정책의 주력을 두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고 큰 기업들이 생산을 줄여나가는 구조조정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대도시의 큰 기업들이 생산량을 10% 줄여버리면 가령 그런 식의 구조조정하면 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생산량이 7, 80% 줄어버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리커창이 최근 며칠 전에도 이 중소지방도시의 상공인들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당신네들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국의 아마 연말 연초에 나오겠죠. 경제정책의 핵심은 지금 이제 냅두면 그냥 무너져버릴 것 같은 지방의 중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은행 대출 나가는 거에 지준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네. 결코 이게 아, 경기 좋아진다라 가지고 생산 늘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회복이라고 하지만 요 스타일 자체가 성격 자체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야, 요거 오래 안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산량 늘려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설비 투자 사이클이 안 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IT는 그렇습니다. IT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지금은 모두가 IT 세상이죠. IT 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자동차 회사가 되고 IT 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유통회사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IT 세상이다 보니까 뭐든 하려고 하면은 IT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IT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하는데 구글, 뭐 넷플릭스, 아마존 다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타다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쪽에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얘들이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하드웨어가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이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서버든 뭐든 일단 하드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다음 성장은 IT 다음 성장도 마찬가지로 IT인데 조선이나 해운이나 기계 이런 게 아니고 다음 성장도 IT인데 그동안의 성장은 IT 소프트웨어였다. 근데 이거 이제 한계 온 것 같다. 혁신도 없고 뭐 애플의 가장 최근 혁신은 에어팟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소프트웨어에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IT 하드웨어로 투자자들을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를 봐도 IT 하드웨어 집중돼요. 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이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소재 에너지 쪽 진짜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이런 것들 중점이고 그리고 공급이 좀 제한적인 거죠. 공급이 마구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산업재가 있는데 얘들은 공급이 마구 늘어날 수 있고 거기다가 물량 증가가 수반돼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인데 이번 경기가 물량 증가를 수반할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걱정은 꽤 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사이클을 일단은 IT 하드웨어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산업재로 넘어갈 것이냐는 넘어가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 번씩 가령 내년 봄쯤 되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가령 뭐 조선이나 해운이나 뭐 저기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움직여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겠다. 그럴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의 축이 옮겨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시크리컬 주식의 어떤 초기 국면에서의 움직임. 근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랠리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징후가 지금 오히려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확산이 됐을 경우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중간재 산업재 섹터로 그건 더 큰 경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게 갈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IT 하드웨어 쪽에는 확실한 뭐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네, 그렇죠. 이거는 그 다음을 위해서는 뭐 IT 하드웨어밖에는 제가 볼 땐 대안이 없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일단 뭐 아무리 코딩을 열심히 해봤자 지금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안 나오고 가령 뭐 드론 배송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때문에 지금 드론 배송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반 시설이 없는 것이죠. 자율주행을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못하는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가령 미국에서 뭐 저기 올해도 안 했습니다만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걔네들이 판을 좀 크게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5G 해가지고 뭐 뉴욕 도심에다가 5G 넣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5G가 그렇게 사소한 이슈가 아니고 그리고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5G 중계기가 뭐 거의 2m에 하나씩 2m 간격으로 하나씩 달려야 된다든가 뭐 그러는데 이게 전파 간섭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기반 시설을 새로 깔자라는. 가령 강북에는 전봇대들이 있습니다만 강남에 가면 전봇대가 없거든요. 전선이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저기 몇 달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시 하나 새로 짓는 거 생각해 보자. 새로 지어서 해보자 이거. 근데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거 뜯어갖고 어떻게 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차라리 새로 하나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시설을 투자를 그러니까 뭐 사실 강국에 그 전봇대 뜯어내고 그 전선을 바닥으로 깐다고 하면 생각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수도관도 들어가 있고 베라벨선 전화선 베라벨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불가능합니다. 싱크홀라 싱크홀. 여의도 유에서 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을 좀 크게 잡아보는데 그 크게 잡아보는 어떻게 하든 이게 다음은 IT 하드웨어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또는 뭐 디스플레이 쪽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일본 대만 사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 세계 극동 3국이 이 IT 하드웨어에서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뭐 좋아 보여요? 예, 여기는 심지어 싸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싼데. 일본 주식이요? 예. 워낙 오랫동안 성장이라는 게 없어서 사람들이 성장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뭐 되겠어. 전부 다 이제 아예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어닝에 대한 프라이스 PE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높게 잡아가지고 뭐 1년 후에 30% 이익 증가한다고 이 가정을 해놓고 11배 12배 이야기하는데 네. 일본은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가정을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1년 후에 이익을 전망을 해서 그 가지고 이제 뭐 주식시장이 싸다 비싸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좀 극단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꼭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극단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4,500명이나 되는 그 후배들 그 지탄을 어떻게 담아시죠? 너무 높게 전망하는 거죠. 맨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높게 맨날. 아, 올해 뭐 연말에 이렇게 그런 거 전망할 때? 내년 1년 후에 이익에 네, 대해서 다들 너무 높게 전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컨센서스라고 이야기해요. 주식시장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요거 바꾸지 않고서는 투자자의 신뢰 얻지 못합니다. 그거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금융의 속살 그거? 아, 그거는 이제 오늘 하려고 원래 했던 건 스스로 이야기였고 그건 아니었고 NLC들이 정말로 이제 투자자의 신뢰 얻으려면 그 부분부터 바꿔야 돼요. 투자자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게 막 극단적으로 좋게 하는 이유는 뭐 기업들한테 잘 보여야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 틀려도 좋게 이야기하다 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나쁘게 이야기하다 틀리면 나는 끝장이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 때문에 떨어져서 막 이런 얘기를 아니 그 나쁘게 이야기했는데 맞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나쁘게 이야기했는데 틀렸어. 아, 그래도 틀리면 남들은 다 좋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지금 세상 나쁘다고 나쁘게 이야기했다 틀렸거든요. 근데 나쁘게 이야기해서 맞췄으면 좀 재수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나빠진다고 이야기했는데 틀려버렸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바이어스가 다 있거든요. 어느 시장에서든 다 있는데 좀 심합니다. 좀 심한 게 아니고 아주 심해요.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저기 투자자의 신뢰 얻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 빼면 이제 과거 12개월 동안의 이익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랑 어닝 기준으로 기업 이익 기준으로 해서 가격 배율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일본 주식 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기업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어쨌든 아베의 돈 풀기라고 하는 게 뭐 MMT 이야기도 계속 많이 했습니다.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것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돈을 그렇게 풀어도 인플레이션 안 생기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유럽도 따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기 파월 불러서도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야 너도 일본처럼 금리 제로 하라. 그럼 내가 돈 풀어가지고 미국을 진짜 위대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 정책이 먹히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일본은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애들이 반도체 제조 공장을 때려죽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대만하고 분업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눈에는 확 보이진 않는데 뭐 설비 투자하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아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젊은 사람들 구직난이 아니고 구인난 이거는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일본 경제도 이쪽으로 해서 첨단 산업과 IT 여기도 하드웨어죠. 근데 네. 얘들은 이제 소재 장비 쪽에 좀 많이 특화돼요. 가령 뭐 로봇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저기 모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전기차에도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모터, 예, 정교한 컨트롤이 요구되는 그런 모터들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일본이 그쪽에서 그런 이제 아주 정밀한 그런 영역에서는 일본하고 독일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IT 하드웨어니까 IT 하드웨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한국, 일본. 대만이다. 네.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제 질문의 답변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이들 세 나라 혹은 좁혀서 한국 주식이 내년에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은 그가 아닌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금융시장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기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령 토픽스 이렇게 보면 기업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외면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는데 지금 정말 많은 기업들이 외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가지 접근이죠. 이 기업들 같이 끌고 가자고 하거나 안 그러면 이래가지고 국제 경쟁력이 없다. 일본은 니케이 225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일본을 대표하는 지표로 쓰는데 이게 니케이 225보다는 일본에서는 토픽스 지수가 토픽스죠.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토픽스 지수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코스피 말고 뭐 새로운 지표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좀 성공적이지는 못해요. 성공이 못하긴 한다. 어쨌든 대형주로만 몰려드는 경향을 갖고 있다. 지방의 집값은 안 올라가고 서울의 집값만 올라가는데 이거를 시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방의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쓰는 건 그 정부는 그렇게 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불균형을 조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인데 시장한테 불균형을 조정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시장은 시장 원하는 대로 그게 버블이 아니면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지금 같으면 이게 그 외국인들 보면 살 때는 반도체만 사고 팔 때는 한국 시장을 팔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살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70%가 넘고 올해도 팔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30%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주식시장 전반을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도 하드웨어 쪽으로 IT 하드웨어 쪽으로만 선별해서 예, 집중해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화된 산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 노후화된 산업이 우리 구조조정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중국도 하는 구조조정 우리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외국인들이 덜컥덜컥 사주거나 국내 투자가들이 덜컥 사주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사이클은 좀 짧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좀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는 어차피 이거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해. 오래 가야지 확산이 될 건데 확산이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먹고 나와야 되는 장이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의외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결국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미국은 어떻게 할지가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거의 확실한데 중국이 거기서 어떻게 할지는 우리 잘 몰라요, 아직.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련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이 재선이 되니까 그냥 협상하자. 내가 네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라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뭐 그 정도로 경제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어. 84년에까지 이미 많이 악화돼 있었고 이 소비에트 집단 농장 형태의 생산성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7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기심을 자극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오던 성장이 70년대 말에 보면은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0년대 이제 미국의 제재까지 시작되니까 소련 경제가 그 위성 국가들 포함해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레이건이 더 압박을 해대고 또 재선이 되니까 소련으로서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거 좀 들어주고 일단은 전술적 후퇴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이제 결국은 뉴욕까지 가서 고르바초프가 협정문에 사인하고 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언제 핵전쟁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 길게 못 간다. 굉장히 짧게 경기가 회복 때도 잠깐 가고 또 꺾이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고르바초프가 이제 대땅트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 냉전이 끝나고 이제 화해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산업이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몰라요. 중국이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예전에 소련처럼 행동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로서는 중국이 만약에 생각을 확 바꿔버리면 그때 가면 전 산업으로 확산된다고 하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미국의 외환 정책인데 미국은 재선 대통령이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시키는 건데 이거는 네. 미국 내에서 안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그거 뭐 대통령 뭐 현직 대통령 재선시키라고 있는 곳은 아니니까 야당이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월이 금리 낮추는 걸 기대할 수는 없고 올리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매크로 정책이 달러 약세예요. 달러 약세. 그래서 달러 약세라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의 통화 특히 유로나 엔이나 이런 게 강세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 유럽이나 일본에도 당연히 수출 기업들이 있고 자국 통화가 강세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 트럼프 저 나쁜 놈 대통령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령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지금 뭐 1160원 하는데 이게 가령 1000원 같다 이거죠.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서 1160원이 1000원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화 강세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정부가 내수 부양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거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아주 손쉽게 다른 나라의 경기 부양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걸로 자기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달러와 약세. 그러면 이 달러 약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플라자비도 그런 거예요. 플라자비가 환율 떨어뜨린 것만 갖고 생각을 하면 일본 망하죠. 250엔에 있던 환율이 뭐 120엔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일본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플라자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 떨어뜨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율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니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부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양을.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경기 부양을 유발해서 미국이 이익을 얻는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구도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는 그거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달러 약세 생각을 하니까 이 커머더티 가격이 이건 또 달러하고 완전 또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커머더티하고 가장 닮아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머더티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원자재라고 제가 지난번에 원자재라고 안 쓰는 이유는 이게 원자재가 갖고 있는 단어 뜻이 뭐 원유, 금속, 뭐 농산물 이런 거하고 생각해 보면 좀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커머더티로 쓰자라는 건데 근데 커머더티 보통 커머더티다. 우리 요즘 어떤 이야기도 많이 하느냐면 한 10년 전부터 은행도 이제 커머더티다. 은행업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커머더티는 뭐냐면 커머더티가 원유도 그렇고 철강석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캐내는 업체는 다 달라도 캐넣고도 보면 비슷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만든 거 뭐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거의 똑같이 인식하게 됩니다. 품질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든 어쨌든 똑같이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은행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네. 은행도 어느 은행에 대한 특성이 사라지고 뭐 은행 예금이면 다 금리로 비교하고 그러니까 은행 비교 은행 다 모아놓은 오픈뱅킹 뭐 이런 거 보험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물론 다 있긴 합니다만 이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비슷비슷해진다. 요걸 커머더티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아까 제가 드린 한국과 미국 주식의 디커플링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미국 주식도 좋고 한국 주식이 좋은데 한국 주식이 내년엔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그 기간은 좀 짧을 거다. 한국은 사실 그 근데 조심해서 봐야 될 건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많이 올랐다. 예, 기관 가서 이야기하면 이미 고점 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게 좀 빨리 픽아웃 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돌아갈 만한 게 얼마나 있겠는가. 아,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선반영했다. 예, 그리고 이게 얼마 없는 거죠. 몇 개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더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적 확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 그 주가 반영이 좀 덜 됐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김한진 박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도 안 좋고 한국도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을 거냐 이런 비교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뭐 유럽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거기는 어쨌든 좀 광범하니까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효과들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게 IT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을 쓴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넓혀보자. 뭐 일본, 대만, 유럽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것 때문이죠. 미국에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미국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산업이 거기도 뭐 하드웨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장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IT 소프트웨어가 계속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같은 애 걔는 꼭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애들 막 치고 가는데 그 걔들이 치고 가는 건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격만 자꾸 끌어올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그냥 G2의 한쪽인 중국에 투자하는 건 어때요? 중국은 경제 안정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가령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더 벌게 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때문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본주의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가 많이 가져가는 게 주식 투자한 사람한테 유리한데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거의 가치를 높게 두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안정화로 경제 성장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이제 마오쩌둥이 이야기한 것처럼 흑묘든 백묘든 그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돈 먼저 버는 놈이 벌어라는 이 베이스인데 경제 안정화에 들어가게 되면 돈 버는 거를 주주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사회 안정에 쓰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식의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이슈는 단기적으로 뭐 투자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길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하드웨어로 가겠습니다. IT 끝까지 많이 올랐대잖아. 내년 저 1분기까지 가야죠. 어떻게 바꿔요? 아닙니다. 하드웨어로 가겠습니다. 그 이 질문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도 뭐 끝 뭐 다음이 없으니까 한 5분만 더 할까? 그 한국 내부로 보면 돈이 부동산에 너무 많이 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제도 우리 정프로하고 아우 정프로 부동산 잘하시대. 어제 더 라이브 갔는데 부동산 얘기하는데 내가 저 잘 안 보는데 다시 보니까 정프로가 나보다 훨씬 더 젊은 것 같아. 어? 네. 잘하시더라고. 아니, 말씀하세요. 아, 잘하시더라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 쏠림이 좀 풀려서 네. 이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으로 조금 이렇게 좀 가는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정부가 부동산을 누르는 노력만 하지 말고 이쪽을 좀 튀어주는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그냥 무대책이고 그죠? 자본시장에 대한 건 무대책이고 부동산 시장만 이렇게 누르니까 그 권역 안에서 풍선효과가 아 여기 눌러 그럼 저쪽 갈게. 부산 눌렀어? 아 그럼 광주 가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80% 있는 이 부동산 권역에서 미국처럼 이렇게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좀 이렇게 통로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것만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매번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어떤 그 가격이나 가치에 또 쏠림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뭐 시장의 길을 열어준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 굉장히 좀 크게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사는 집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뭐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깔고 앉아 있는 비용이 그만큼 더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정말 정말 도움 안 되죠. 이런 해악이 없습니다. 돈 벌어서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라는 거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라는 걸 따질 때 자기가 사는 집은 일단 빼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산으로서 의미가 없고 이거는 비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막 너무나 커져버려가지고 사회적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삼켜버립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벌어왔던 그 많은 부가 그냥 비용화돼버리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진짜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하는 게 상장사 기업 탐방 가보면요. 아 별로 생산성도 별론데 또 매출 증가율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4억만 있잖아. 뭐 어마어마하게 때려져 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데 투자 안 하지.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그걸 보면 공실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김상무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득 접근이라고 처음 말씀드렸는데 재산 접근이 아니고 소득 접근, 뭐 절량 변수가 아닌 유량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길게 보고 이 절량 중심이 아니고 유량 중심, 스톡 중심이 아니고 플로우 중심. 사람들이 이걸 이제 깔고 앉아 있는 데다가 절량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값을 올리는 거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극도의 해악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두세 채씩 갖고 있으면서 다들 갖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외국인한테 뭐 임대료 받는 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돈이 안 돌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주택에 대해서 뭐 혜택을 준다 이것도 사실 재검토해 봐야 되는 이슈예요. 그 1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돈이 거기 다 들어가는데 새로 젊은 사람들은 또 그 비싼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또 빌려야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거는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는 지는 게임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뭐 몇몇 나라가 그렇긴 한데 홍콩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나라가 그렇긴 한데 이게 이래가지고는 사회가 못 가죠. 그러니까 은행도 이래가지고는 미래가 없고 금융도 미래가 없고 한국의 산업도 미래가 없고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돈을 돌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주택연금 이런 게 한 가지 방법이긴 하죠. 아 근데 그 양이라는 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코끼리 비스켓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난감해요. 이게 자기가 사는 집에다가 이만큼의 돈을 집어넣고 나면 집값이 올라가면 좋긴 한데 그걸 뭐 팔고 딴 데 가봤자 딴 데는 가격이 안 올라갔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IMF라는 데서 전 세계 GDP를 비교할 때 PPP 방식이라는 걸 쓰는데 구매력 평가. 집값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는 계산을 안 하는 게 맞죠. 그 나라의 부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걸 바꾸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미국 제도를 그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1930년대부터 미국이 제도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관련한 제도를 만든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다 그 다른 식으로 자본시장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자본시장 그리고 주택시장이라는 건 제가 작년에도 그런 리포트를 몇 개 냈었는데 주택시장에서는 내가 이제 집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 임대료가 나한테는 소득인데 우리나라 가게 전체로 보면 누군가 어느 가게가 돈을 내고 내가 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부의 증가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기업이 그 가지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면 가계 외에서 부가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나라 전체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저축을 집에 투자 안 하고 이걸 만약에 기업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지금 훨씬 더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맥락이겠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되는 이슈는 아니고 굉장히 길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진국에 이제 살다가 온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와 지금 김상무님 얘기한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와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왜요? 아니 인컴이 그 정도인데 집을 200만 불짜리를 그걸 갖고 있어요. 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 기준으로 해서 200만 불짜리 물론 이제 소수의 그 맨하탄의 정말 고가 주택 말고 일반적인 미국의 중산층 이상이 200만 불짜리 300만 불짜리 그게 20억 30억 아닙니까? 한국의 30평 아파트가 그 정도 하니까 근데 엄청 작은 아파트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네? 작은 화장실 두 개 있는 그런 정도니까 거기에 아까 깔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야 그 근데 그 얼마를 벌어요? 보면 돈 많이 못 벌어요. 네, 인컴으로. 근데 그런 거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되는가? 그러면 계속 그 집에 부양을 하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터전이 뭐냐면 사실은 세제인 것 같아요. 세금이 가볍거든. 스틸. 지금 뭐 좀 올린다고 하지만 특히 한 주택 집 한 채 갖고. 보유세. 네, 보유세. 네.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부동산을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려는 노력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동시에 김상우님 말씀도 그렇지만은 자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 같은 것들도 좀 장기 플랜으로 좀 해주면 그게 더 자산 간의 밸런스가 맞아서 나라가 더 역동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노력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 가령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가지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월세만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움직이고 이런 게 전혀 소비자 물가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전세도 반영돼요. 전세. 예. 네. 미국은 이제 자기 집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이자 비용이 들어갈 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를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이 집을 갖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 포함해서 뭐 수도 광열비 이런 식으로 주택에 수리하는 데 들어가고 주택에 들어가는 게 네. 전체 소비자 물가의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출의 30% 이상이 거의 3분의 1이 주택과 관련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소비자 물가에 주택과 관련해 들어가는 게 10% 정도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너무 낮게 잡아놓고 있는데 가령 우리도 가령 이제 가령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내가 돈을 안 빌리고 내 돈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 내가 거주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암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은행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걸 이제 가령 한 4% 정도만 잡아도 10억이면 4천만 원이거든요. 4천만 원 맞죠? 예. 20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년에. 근데 이게 소비자 지출의 3분의 1.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전체 지출을 38, 24. 8천만 원. 8천만 원, 38, 24, 2억 4천. 2억 4천만 원 정도를 쓰는 사람이라니. 전체 소비 지출이 2억 4천을 쓰는데 그중에 8천을 쓴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의 룰로 해서 보게 되면 그 외국인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건 그 소득으로 집값이 그 정도라고 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 물가에 워낙 낮게 잡고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집값이 이게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마이너스 네. 물가 마이너스라. 그러니까 계속 물가나 이런 지표하고 괴리가 생긴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바꾸질 않아요.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미국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겪고 있잖아요. 집값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몇 가지 것들을 먼저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걸 고민을 안 할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결국 부동산 얘기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아직 뭐 계획 단계라서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연초에 우리 김한진 박사님하고 김유 상무님을 제가 초대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그 추억이 너무 좋아서 네. 오프라인으로 비교적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간 내주실 거죠? 네네. 네. 방송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부모님이. 네.
자, 그러면 오늘 생각보다 꽤 긴 시간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랑 함께 했는데요. 올 한 해 참 저희를 위해서 너무 많이 써주셨고요. 내년 초에 뵙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성공하셨나 이미? 올해도 성공한 거라고 봐야죠. 이미 성공하셨네요. 예. 내년에는 더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